그래서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좌경화가 되고 있습니다. 좌경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애국운동 세력들이 무기를 높이고 한나라당에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낸 적이 있어요. 지난 6월 15일에 꼴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인사치를 차린다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6.15 선언이니까 6.15 선언에 대해서 167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한테 다 설문을 보내가지고 6.15 선언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한 사람이 딱 세 사람이 대답을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대답을 기피하고 세 사람이 누구냐 정몽준, 홍사덕, 신재철 세 사람인데 홍사덕 씨는 6.15선언 적극 지지 정몽준, 신재철 두 사람은 반대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 박근혜 뭐 등등 이런 사람들 아무 대답이 없어요. 6.15선언을 반대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어요. 공무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6.15선언을 지지하는 공무원들은 다 현 위치에서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법을 명령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는 대통령은 6.15선언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몰아내야 됩니다. 왜? 헌법의 힘으로. 헌법 위반이니까.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반하고 공무원 하면서 국민 세금 받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걸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니까 계산을 해버려야 되지. 6.15 선언이 뭐가 나쁜데 하면은 간단합니다. 6.15 선언 1항,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한다. 김대중, 김정희. 김정희는 왜 우리 민족입니까? 민족 반역자지. 우리 민족,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통일하기로 약속한 것이니까 절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키면 안 돼요. 민족 반역자를 민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김정일이 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합니까? 제 2항은 연방제 통일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 뭐, 이건 적화통일이 아니란 거예요. 헌법 위반입니다. 적화. 우리는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2항은 헌법 위반. 왜냐? 공산주의 통일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 3항은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남과 북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북한이 잘 돼가지고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든지 우리가 스스로 망해가지고 북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한테 우리가 망할 정도로 북한한테 퍼주라는 이야기죠. 좌익이 하자는 대로 북한이 하자는 대로 우리 경제를 망치는 것이 6.15 정신입니다. 경제 파탄을 약속한 거죠. 제4항은 비전형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비전형 장기수를 북한으로 보내준다. 요게 인도주의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진짜 인도주의적 관점이면은 국군포로 납북자를 돌려보내줘야지. 그것을 뺏으니까 이거는 인도적 관점이 아니라 반인도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적당한 시기에 서울에 온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 정리하면은 6.15 선언은 민족 반역자끼리 작당한 것으로 안 되고, 헌법 위반으로 안 되고, 경제 파탄을 약속했기 때문에 안 되고, 반인도주의적이기 때문에 안 되고,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자는 그게 박근혜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밖에 없다. 한나라당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은 한나라당은 167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2석 정당이에요. 2석 정당. 2석 정당으로
내년에 2012년 총선 대선에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정당은, 이 한나라당은 딱 망하는 길로 가요. 정당이 망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느냐 하는 게 딱 잘 보여줍니다. 이건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당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끼리 싸우고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분열이거든요. 분열. 그 다음에 총선 때 한 번 더 타격을 받고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인가 뭔가 하면서 또 갈라지고 그 전에 국민들이 화가 나서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정당은 안 되느냐 하면은 3분 정당이에요. 첫째, 불효 정당입니다. 불효 정당. 보수 정당은 어떤 정당이냐. 그 민족의 정통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한자를 써가지고 우리 민족 문화를 이어가는 이런 게 보수 정당인데 한나라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한테 그런 점에서 불효 정당이에요. 어떤 종가의 문중을 대표하는 그 명문가입니다. 그 명문가인데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다음에 그때 민주당 지역에 할아버지 아버지 묘소를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서 창피하다고 배치를 하는 이런 정당이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그룹에서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백선엽 장군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성 만들지 않습니다. 불효정당. 민족문화와 전통을 소중하게 얘기하는 불효정당. 그 다음에 불충정당. 헌법을 지키지 바로 6.1을 선언해 찬성하는 정당이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두 명밖에 안 됐다는 게 불충정당입니다. 헌법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충정당. 그 결과로서 이 정당은 무슨 정당이 되느냐. 불임 정당이 됩니다. 불임. 불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 정당에서는 정권을 잉태할 수 없다. 정권을 만들 수 없는 정당을 불임정당. 그래서 불효정당, 불충정당, 불임정당. 이제 불임정당 단계로 갔어요. 이게 제가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불임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암말, 암컷말하고 또 뭡니까? 수컷 당나귀가 교미를 해서 생기는 게 뭡니까? 노새죠, 노새. 노새는 굉장히 충실합니다.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노새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새끼 못 낳죠. 새끼를 못 낳습니다. 왜냐? 잡종이 있죠. 잡종. 일대 잡종은 만들어져요.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는 잡종이 만들어지는데, 이 잡종끼리 교배를 하면은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노새 몸 안에 있는 이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 염색체가 결합이 돼야, 남자 염색체와 여자 염색체가 결합이 돼야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럴라면, 결합이 되려면 짝이 맞아야 돼요. 짝이. 짝이 요렇게 싹, 요철처럼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노새 몸에 있는 염색체는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다른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정치에서 염색체는 뭐냐? 그게 인연입니다, 인연. 정치하는 사람들의 염색체가 인연이에요. 좌와 우를 뭘로 가르느냐? 인연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당 정부는 당나귀하고 말이 같이 만든 정부이에요. 좌와 우가 같이 동거하는 정권이 바로 한나라당이에요. 이게 염색체가 다른 인간들끼리 모여있어요. 모여가지고 한나라당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이 한나라당은 절대로 다시 한번 정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 좌와 우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좌와 우는 같이 가시면 안 돼요. 한 몸에 절대 좌와 우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좌와 우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강도하고 주인이 같은 집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강간동하고 철회가 같은 집안 안에서 사는 거하고 생각합니다. 이거 됩니까? 성과 악이 같은 덩어리를 아무리 묶을 수 있습니까? 불하고 물을 어떤 식으로 같은 식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이 다른 건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그러니까 가치관, 인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따지는 것이 아주 낡은 것이다라고 이명박 집권하자마자 선언했어요. 선언함으로써 한나라당 정권은 불임 정권이 된 것입니다. 인형, 어디 가냐, 앞으로.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념하면 복잡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 북한을 미워하고, 김정일을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치, 정당을, 정치 세력을 새로 하나 만들어내야 아마 다음 정권이 좌익한테 안 넘어갈 것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결단에 이제 몰린 것이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한나라한테 보냈지만은 한나라는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죠. 그게. 죽는 사람은 죽어가는, 멸종하는 종은 어떤 종이냐? 변화에 동감합니다. 이 세상에 바뀌는 걸 몰라요. 살아남는 종은 힘이 세서 살아남지가 않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이 지구상에서 그동안 생명체가 나온 것이 한 10억 년쯤 되고 여러 종이 나왔어요. 또 사라지게 되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 아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공룡도 지구상에서 한 몇천만 년 크게 섭쳐서요. 인간이 지구상에서 주인 노릇을 한 게 최근 300만 년입니다. 그것도 문화 문명을 가진 것은 최근 한 만 년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인간도 언젠가는 멸종할 거 아니냐. 특히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멸종할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즉, 지구 온난화라는 대재앙에 대해서 미국 사람 생각 다르고 중국 사람 생각 달라요. 이렇게 하는 사이에 회복 불가능할 걸 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변화에 근데 한국은 외부 변화에서 제일 큰 게 뭐냐? 바로 통일의 시기가 오고 있다. 북한 정권 망하고 남한에서 좌익들이 단말마에 발악을 할 것이다. 돈이 만들 것이다.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이 역사의 흐름을 딱 감지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언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야 한국에 처음으로, 최초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념무장이 잘된 지도자는 있었지만 이념무장이 잘된 정당은 없었어요. 그런 정당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 애국 세력의 의무가 생겼어요. 이제는 뭐 논평만 할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해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당원이 되어야 돼요. 정상적인 국민들은 당원이 되어야 돼요. 미국에서 70%가 당원입니다. 70%가 당원입니다.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이 아무 당이 소속 안 된 사람은 30%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정치 세력과 진짜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것은 이 과제를 어떻게 수용할 거냐 하는 데서 앞으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도 좋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완전히 접어야 합니다. 동시에 종북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정동영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가 KBS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한 열흘 전에 뭐라고 하느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꾸 윽박지르는 것은, 그것은 우격다짐이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아니, 유엔도 그랬지 않느냐? 유엔도, 북한 비판하고 남한 다 같이 비판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우병 선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김현희가 대한항공기 폭파를 한 게 아니고, 국정을, 안기부가 자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부산저축은행의 그 금융사기를 뒤에서 뒷받침했던 자들이 다시 정부의 돈줄을 잡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대답은 다 스스로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